중도 하천변에서는 이제 침수 피해를 우려하는 주변의 기압이 1,400이라고 봤을 때 태풍의 중심 기압을 970이라고 보면 이제 주변에서는 1,000헥토파스칼의 힘으로 해수면을 누르게 되는데 태풍 중심에서는 30헥토파스칼만큼 누르는 힘이 적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풍 전면 수렴대에서 비를 매우 많이 뿌린 상태이고 그리고 비 그릴 때도 시간당 75mm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태풍을 보시면 이미 오키나와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